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어제 주제로는 2차예요. 베드로 신경 고백. 사람들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세리온 다시 사는다고 하고요. 엘리야도요 하고요. 예레 미냐 선지자 중 한 사람도 부른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리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시몬 베드로야, 나는 큰 복음이다. 사람이로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신 아는 할머니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아멘. 나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너는 이번 방송 위에 주의 될 것이니 응모 권세가 있지 못할 것이다. 1분 30초인데 벌써 끝났다니. 수남을 예고하신 자신이 매일날 지나들는 알려진 예수님 주제에 예고함을 썼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사제가 제사장들이 청가에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큰 고난이요? 무슨? 남을 배신하지 믿지 않는 것에는 날이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날이 살아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놀라게 힘을 두고 강조했어요. 주여 피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금방 간성에도 행동을 위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일은 사랑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다. 하느님의 뜻. 예수 있는 제자들에게 모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건지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돌아가셔 하나님의 아들 감시도가 죽어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지 마만 이릴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이 이리만 찾을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제 예수님을 받으실 줄 믿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구원해 내시는 분은 죽겠다는 건 말도 안 돼. 걔는 우리 떠버리라는 자로만 그럴 거야. 변화되신 예수님. 예수의 예수님은 베드로가 야곱과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산도 깨진 닫아내자 기도해 올 테니 기다리라. 내 예수님 무슨 일이지? 그들은 앉아 쉬면서 예수님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어요. 아우 뒤로에 우리 걸리시네. 그러게 아픔이 그만이 난 남이 불나는 거 보면 정말 그리는 잠이 들었어. 나도 그래. 나도 그렇고. 근데 잠시에서 끼리 보니 저것 좀 봐. 걔 좀 제게 뭐
예심대로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앉으시고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이 앉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을 찾겠니라. 만일 너 중에 다른 사람과 다툼이 된다면 문제요정이 되고 사오케라. 그러면 친구와 하나를 얻게 될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럼 잘못한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나요? 7번인가요? 아니, 일인 번식 7번도 아니라 용서해 줘야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예수님, 유대인 목장인 손목절이 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착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할까? 걸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금거렸어요. 시작했어요. 자기는 메시아를 잘 웃기지도 않아. 흥, 메시아는 맞다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내가 봤어. 그럼 너 지금 한번 죽어봐. 여기 기절해요. 아니, 여기 사람들이 수군대의 소리를 전해 메사신들 받은 세 사람들은 13 자는 지금 없애지 않는다만 백성들은 그날 진짜 메시아를 주던 빛이 말 것입니다. 맞는 말이네. 이거 다 당장 손을 써야겠구만. 사이비 메시아.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은 몰랐어요. 예수 감사를 이따가 틈을 봐서 아무리 모르게 죽어버려라. 네, 대사장님. 그때 예수님 성경이 말씀 드렸어요. 가르침은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낸 신하님 것이다. 사람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었어요. 헛소리마. 그리스도 너가 어떻게 갈릴리 나온다고? 성경님 못 봤어? 그리스도 다리 성전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써있지. 주막으로 걸 건데. 명종 마지막 날 병사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 사람들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다니. 아기 왜? 그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이 처음 봤어요. 거기 메시아 수준이라서. 이런 너희들도 한참 흘렀구나. 봐라, 높으신 분들이 받아들인 사람 중에 계좌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은 몰라 예수인데 흘린 지들은 저주받는 자들이다. 알겠냐? 네라고 강제사처럼 그새 오시라. 그때에는 예수님은 어떤 관련을 느끼고 들어와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훨씬 높은 것은 하느님의 법입니다. 이 공에 대해서 남았던 그 사람. 이 공에서 그 말이 예수님께 사람지라는 뜻인가? 그랬소다. 침튀기네. 뭐야, 너도 갈릴리에서 있었냐? 생각해봐라. 어쨌건 갈릴리 천국석에서 성질 가다나 저기 있느냐?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언니는 성경 책을 읽어봤는데 됐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안녕.